이번 발제는 인구구조의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최유 박사님께서 발제를 하시고요. 홍종현 교수님께서, 경상국립대에 계시는 홍종현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어제 기본과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제들을 다 발표를 하고요. 예, 남아있는 하나, 마지막 과제입니다. 예, 그러면 최유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일하는 최유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법제 연구라는 주제로 기본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계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떤 인구 구조 자체, 그러니까 고령 세대하고 청년 세대 안에 간극이 저희가 옛날에 인구 피라미드라 그래서 어떤 균형을 이루었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게 점점 역삼각형을 이루는, 그러니까 고령 세대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게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고, 지금보다도 더 어떤 학자분들은 다가올 미래, 예정된 미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가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 문제들을 법제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할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페이지 먼저 보시면은, 예. 세 가지 정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 뭐, 여러 매체에서 잘 보도가 되고 있지만, 지금 그런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그리고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죠. 인구 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제 한국은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 2차 베이비 붐 세대까지 하면 1970년대 중반 세대까지 포함해서 매년 한 900만 명,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난 해입니다. 그래서 총한 900만 명, 또그 이상의 인구가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이 지금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건 도시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미 지역에서는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도시도 이제 점차적으로 고령화, 고령 세대, 그리고 초고령 세대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서 사회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습니다. 학계 출산율 차이도 도시가 훨씬 심하고요. 뭐 세종이 약간 특이한 곳이긴 합니다. 세종은 어떤 직업, 그러니까 정부 이전 기관들이나 또는 연구 기관들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직업, 그리고 주택 또는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보육 시설이나 육아 시설들이 잘돼 있는 곳이어서 예외적이긴 한데, 전국적으로 지역 차별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서 2017년 피라미드인데요. 2035년, 67년 갈수록 이제 뾰족해지는 거죠. 역삼각형 형태로 뾰족해지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이제 이런 모습을, 미래에는 이런 모습을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생산 연령과 우리가 부양을 해야 되는 고령 연령이 전체 인구의 40%대 40% 정도의 똑같은 비율로, 그러면은 생산 세대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나 가중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화가 진행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저출산 기본사회 기본법을 중심으로 출산율 재고 정책을 실시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음에도 계속된 출산율 저하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베이비 세대가 은퇴와 함께 또 학계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인구 절벽, 고령 세대하고 청장년 세대 차이의 갭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지역 균형 발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 지역에서의 학계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서울은 0.6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국의 총 평균 학계 출산율이 0.84인데 서울은 0.64고요. 경기는 뭐0.88 정도인데,
세종 같은 경우가 이제 1.24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인구 정책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인증 인구 격차가 있다 보니까는 앞으로 다가온 세대에는 또 세대나 지역 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좀 규성을 해야 되는, 우리가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입법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법제 개선 방향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인구 정책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왔고, 1차, 2차, 3차, 4차까지의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좀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을 조금 더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인구정책 기본법으로 좀 확대 개편해서 조금 더 다양한 정책들, 고용이나 교육, 노동, 지역정책으로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3년 전부터, 보험정부 인구 TF 활동을 통해가지고, 이 보건복지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정책들이 진행되고,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이, 법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요구의 어떤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에서 만약에 인구정책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될 것이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구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특히 이제 지역정책과 인구정책의 결합이라든지,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에도 정책적 결합이 필요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을 얼마를 준다. 바로 그 옆 지역은 또 얼마를 더 주겠다. 지역 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과연 쓸데없는 비효율성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역과 지역 간에도 어떤 정책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정책, 기본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하고 보험정부 TF를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많은 정책들을 좀 조율할 수 있는 좀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좀 연구의 결론이고요. 그런 점에서 인구 영향평가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들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사전 조율적인 평가 제도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정책들을 사후 평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의 역할을 누군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이제 인구 정책 기본법을 제정해서 그 기본법의 위원회가 수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역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영향평가 제도가 갖고 있는 의미는 조금 더 이 정책의 효과라든지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책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요. 중앙정부 정책을 이제 연계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역 간의 정책, 조례를 통한 인구정책들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이나 기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 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정책 평가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구 영향 평가는 좀 지역 정책에 대한 평가도 좀 그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국가재정법에서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중장기 계획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얼마 전 법 개정을 통해서 장기 재정 전망에 대해서 법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이나 어떤 주기라든지 또 특별주기라든지에 대한 좀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서 조금 정치적인 논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 방법이고요. 지방자치법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소 단위 시읍에 관한 인구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좀 지방 소멸이 문제가 된다면은 이 인구 기준을 좀 완화하고 또 다른 요소들을 좀 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인구의 적응이나 이제 출산 대책에서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관한 어떤 특별한 회계나 또는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지역이 스스로 좀 인구 감소라든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좀 결론적인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소득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령자 우선 업종의 좀 확대나 또 이런 업종 확대와 함께 어떤 이 업종에 대한 교육 정책,
또 역시 연계가 돼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고령사회 돌봄을 위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둘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고령사회 적응을 위해서 국토개발 등의 도시계획을 하거나 전체적인 계획을 수행할 때 고령자를 위한 시설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개별적인 연구 개선 과제로 도출을 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희 박사님, 인구구조의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구정책 기본법 제정이라든지 뭐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관련된 내용들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경상국립대의 홍종훈 교수님의 토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종훈입니다. 혹시 제 말씀 잘 들리실까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성과 보고회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이 연구 과제가 앞으로 많은 연구들을 하는 어떤 기초가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방 한 3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살 때와는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흔히 농담처럼 뭐 노인과 바다다 뭐 이런 이제 헤밍웨이의 소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젊은 사람을 찾기 어렵고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점점 더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저는 직접 겪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 사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6.25 전쟁 종료 이후 195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시작됐다고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인 인구 구조의 변동하고 우리나라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45년 이후부터 베이비붐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 10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이게 베이비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게 UN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은 이건 전 세계적인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 aged society 이래서 이제 굉장히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또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population act, 인구법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특이했던 것이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예전처럼 이제 인구를 많이 낳으면은 뭐 보조금을 안 준다든가 혜택을 삭감한다든가 뭐 이런 인구 제한 정책, 산하 제한 정책을 펴고 있었고요. 중국도 예전에는 이제 하나만 낳아서 기르도록 하던 것을 이제 인구 제한 정책을 조금 포기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뭐 이런 국제적인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논의 동향이 조금씩 시차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서스의 인구론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서 세계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우리가 기술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그걸 또 극복을 해내고 대응을 해내고 오히려 지금은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뭔가 현상과 여건이 변화하면 우리가 정말 궁극적인 가치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재생산권이라든가 행복 추구권을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어쩌면 귀결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현상이니까 이 트렌드, 인구 감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7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1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원 비중이 훨씬 더 크죠. 아마 장관들은 어떤 각 소관 부처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버넌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선택과 집중보다는 뭔가 백화점식으로 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들도 그냥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나 예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서 예를 들어 뭐 주택 공급을 늘려준다. 이러면은 뭐 청약 가점을 조금 더 준다든가. 뭐 이제 법률을 통해서 일관적이고 일관되고 지속된 정책 집행을 한다기보다는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행정 규칙이나 훈령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제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들을 앞으로 할 때 아마 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좋은 기초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영향 평가 부분은 정말 아주 임팩트 어널리시스, 그 어떤 아까 그 성과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재한 정책들이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이걸 이제 뭐 실효성, 효과성, 뭐 이렇게 우리가 뭐 3E라고 해서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국가가 정책 수행을 기존의 4차를 지금 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나온 백서들을 분석하다 보면 인구 증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재원을 지금 한 200조 정도를 투입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돈을 썼기 때문에 그나마 인구 감소가 더 심각해지는 걸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약간 보면 익스큐스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자기에게는 조금 관대해 보이는 그런 평가들이 대부분인 걸 발견하고 굉장히 좀 안타까웠었는데요. 정말 이게 중앙에서 자금을 쥐고 이렇게 뭔가 거시적으로 끌고 가는 기획 기능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과의 관점 그리고 지역의 관점에서 실제 우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지역에서 친화된 그런 정말 그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그 법제도나 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각 지자체의 조례라든가 행정규칙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출연금 예산과의 관계 이런 걸로 이제 앞으로 더 디벨롭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토론 시간을 다 충족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더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 정도에서 끊어도 될까요? 예, 홍 교수님, 예, 토론 감사합니다. 예, 네, 토론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예. 우리 최희 네. 박사님 혹시 뭐 관련해서 답변 하시거나 하실 거 없으십니까? 예, 따로 없으시다고 합니다. 예. 홍 교수님 오늘 토론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연구원 일에 계속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